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11월 2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11월 2일 0시 기준 경기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5명 증가한 939명입니다.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주간 도내 사망자는 29명으로 전주 29명과 동일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2명, 60대 4명, 70대 9명, 80대 10명, 90대 4명입니다. 사망자 중 백신 미접종자는 19명, 1차 접종 완료자는 3명이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7명입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1월 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501명 증가한 109,528명입니다.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4,462명으로 전주 대비 1,025명 증가했습니다. 20세 미만 확진자는 1,024명으로 전주 792명 대비 412명 증가했으며, 60세 이상 확진자도 973명으로 전주의 674명 대비 263명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주 동안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연령층 모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미접종자 감염 및 돌파 감염 사례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11월 1일 18시 기준 재택치료 진행 중인 환자는 1,309명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재택치료 중 44명은 병원으로, 17명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었으며, 803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최근 도내 신규 확진자의 약 25% 이상이 재택치료로 배정되고 있으며, 점차 재택치료 비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보건소별로 협력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2,302개입니다. 현재 1,776 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77%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10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11월 1일 18시 기준 1,260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11월 2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013만 3,504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76.1%에 해당합니다. 1회 이상 접종을 받은 분들은 총 1,076만 8,124명으로 도 인구 대비 80.9%입니다. 한편 지난 한 주간 도내 3,195건의 백신 이상 반응 신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경증 사례이며,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사례는 6건, 사망 사례는 총 2건 보고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 28일 11월 12월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구 대비 80% 이상 접종을 완료하고 추가 접종 확대를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추가 접종 대상은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 우선 접종 지구군입니다. 먼저 얀센 백신 접종자는 10월 28일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며, 11월 8일부터 접종 예정입니다. 접종 백신은 기본적으로 모더나이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얀센 접종도 가능합니다. 50대 연령층 중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경과자와 기저질환자, 경찰, 소방 등의 우선 접종 지구군은 어제 1일부터 시작된 사전 예약을 통해 오는 11월 15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추가 접종 대상이신 분들께서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단기적 일상 회복 이행에 따른 경기도 방역 대책입니다. 11월부터 단기적 일상 회복 이행 조치가 시행되고, 연말 연시에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환자 발생이 예상됩니다. 지난주 도내 주간 단위 신규 확진자는 4,462명이며, 지난 9월 4주 차에는
5,612명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확진자 발생 추이에 민감하게 분석 대응하며 최대 1일 확진자 그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 방역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180개소를 계속 운영하고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선제 검사를 지속하는 등 코로나19 진단 검사 역량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군 역학조사 지원을 강화하고 역학조사관을 충원하는 등 역학조사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원활한 재택치료 지원을 위해 일별 환자 수에 따른 단계별 재택치료 인력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재택치료 시군 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병상 확보 방안을 중앙부처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